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계에는 반짝이는 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하나는 제 옆에 있는 안녕하세요. 아, 그거였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무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너한테서 도망쳤던 모든 시간들을 후회했겠지. 본인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글쎄요, 아직 제가 방송을 미리 사전에 다 찍어놓은 거라서 네. 집에서 지금 시청만 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네. 주변 분들의 뭐 문자나 전화로 이제 그런 거 실감을 하는데 아직 제가 밖에 안 돌아다녀 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방송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진구 씨는 극중 특전사 서대영 상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서대영.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못했죠.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이 정도 반응일 줄은 아마 그때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SNS 계정을 개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예. 제가 이거 길게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이제 반응도 하도 좋다고 하니까 네네. 느껴보고 싶어서 개설을 했거든요. 나의 인기를. 네. 나의 이 엄청난 인기를. 사실인가? 보통 몇 개의 좋아요가 나오나요? 한번 내가 딱 사진 올리면. 3만여 개. 3만 개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사진 올리면 한 달 안에 한 3개 정도 좋아요. 에, 그럴 리가. 보여드릴까요? 진짜예요. 오.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 이제 방금 느꼈어요. 태양의 후예에서 로맨스 연기뿐만 아니라 브로맨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진구와 송중기 씨. 저한테 한 겁니다. 매번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강원도에서 촬영할 때는 촬영 없는 날 같이 계곡 가서 산림욕이라는 것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우정을 쌓았죠. 나와 송중기는 톰과 제리의 관계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훈훈한 비주얼만큼이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인데요. 천하의 지옥기관도 연식이 다 된 모양입니다. 아, 지금인가? 나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나 육사 생두 때 교관으로 와서 나 엄청 굴린 거 생각납니까? 생각납니다. 지금 붙습니까? 난 생각 안 납니다.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예요? 제가 톰 같죠.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예.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극 바깥에서는 네. 준기 씨가 저보다 동생인데도 네. 장난도 잘 치고 저보다 어른스러울 때도 있고 네, 네. 또 반대로 저는 형이지만 더 좀 우스꽝스럽거나 장난스러울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둘이 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 역으로 나오는 이제 김지원 씨와의 호흡도 저희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우원 커플이라는 애칭이 붙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구 김지원 커플. 넌 내 딸의 앞날을 걱정하네. 그래서 자네도 내 딸의 앞날을 배려해줬으면 하는데. 명령이십니까? 계급장마저 없으면 아예 쌩까시려나? 예, 그렇습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안 믿어. 용무 끝나셨으면. 그러지 마. 거기서! 서대형, 거기서! 촬영 현장에서 어땠나요? 지원 씨가 네. 확실히 이제 배우들 통틀어서 제일 어려요. 저 어린 친구랑 절절한 로맨스를 하면 네. 시청자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 근데 의외로 지원 씨가 네. 많이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네. 좀 성숙된 연기? 네. 네. 그래서 촬영함에 있어서는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었고 카메라가 이제 꺼지면 지원 씨 이제 특유의 애교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이랑 일하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고 좋았죠. 네, 상남자 진구 씨를 사르르 녹여버린 애교 천사 김지원 씨. 카메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은 액션 중에 액션, 러브 액션.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는 좀 군복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군복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느 자세일 때가 멋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세가 가장 멋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멋있으면 예. 진짜 군복이 멋있는 거 아닐까요? 네,
군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진구 씨의 실제 군복무 시절 사진인데요. 멋있죠? 서대영이랑 본인과의 뭔가 좀 교집합이 있습니까? 전부 다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냉철한 건 확실히 있어야죠. 서대영 상사는 극중의 상황이 워낙 스펙터클한 상황들이 네네. 벌어지니까 그 냉철함이 더 빛을 발했던 거고 저는 일상 속에서 작은 냉철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가장 냉철합니까?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진짜 냉철해야 돼요. 그거 그럼요. 계약서 잘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 잘 봐야 그럼요. 되고. 예. 게임 CD를 산다든지. 게임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도 진짜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그럼요. 신중해야죠. 냉철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예. 이번 태양의 후예가 본인의 흔히 말하는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올인이 전 데뷔니까. 올인이 그러면 태양의 후예보다 더 그러면. 그렇죠. 올인이 없었으면 그래요? 태양의 후예가 없으니까. 제 인생 안에서 찍은 거는 네. 전부 다 인생작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죄송한데 이번 작품에서 여주인공 강모연 역할을 맡은 송혜교 씨와 데뷔작을 함께했던 그래요. 진구 씨죠? 어쩌지. 시내에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송혜교 씨랑 호흡을 맞추잖아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송혜교 씨는 그때부터 스타였고 네. 이제 제가 송혜교 씨 옆에서 같이 연기를 한다니까 네. 제가 이제 교생 선생님이 돼서 제가 되게 모셨던 스승님의 옆에서 같이 교편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저한테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잘 살아왔구나. 아주 매번 색다른 연기 변신을 꾀하는 진구 씨. 현실감 있는 연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여기, 선물 준비했어요. 자동차 예. 파는 데인데. 도라에몽. 우와! 감사합니다. 진구야! 도라에몽의 주인공 진구잖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뭔가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요?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2016년에는 가능한 한 팬 여러분들께 좀 많이 찾아뵐 수 있는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